오똑한 콧날과 날렵한 턱선, 깊은 눈매까지 이목구비 하나하나 완벽한 스타들을 보고 팬들뿐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들도 감탄에 마지 않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인정한 시대 초월 미모 종결자 남녀 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차은우,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는 차은우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의 완벽한 미모는 최채차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역시 차은우의 실물을 보고 잘생겼다,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다, 손댈 데가 없다, 100점이다, 모든 게 완벽하다며 외모를 극찬할 정도였죠. BTS 지민, 방탄소년단 지민의 미모는 미국 유명 성형외과 의사도 감탄하게 만든 미모입니다. 의사는 영상에서 당신은 멋있어 보이는 유명인들이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주제 아래 지민의 사진을 보여주며 수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 역시 지민의 외모에 대해 지민의 얼굴은 예쁜데 잘생겼다, 음생김, 최고의 자연미남 인정, 무결점의 하얀 피부, 작은 얼굴에 조화로운 이목구비인 쌍꺼풀이 없는 크고 긴 눈매는 동서양 조화가 극대화되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등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서강준, 얼굴 알파고 서강준의 눈은 성형외과 의사가 인정한 최고의 눈입니다. 한 성형외과 의사는 방송에서 남자 연예인 눈 중 1위를 찾으라면 서강준을 뽑을 것 같다며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성형외과에 서강준의 사진을 가져올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죠. 오연석, 오연석은 모태 직방코 소유자입니다. 직방코는 직선코와 버선코의 합성어인데요. 한 성형외과 의사는 실제로 코 성형 시 가장 많이 참고되는 연예인으로 오연서, 민효린, 신세경을 꼽았죠. 덕분에 오연서는 코 성형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넝쿨체 굴러온 당신에서 김남주가 그의 코를 비트는 장면을 통해 코가 성형이 아닌 자연임을 입증했다고 하네요. 이영애, 이영애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인정한 시대 초월 미모 종결자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성형외과 전문의 13명이 외모로 시대를 앞서간 스타를 꼽았는데 이영애가 많은 득표수를 얻어 1위에 올랐죠. 당시 한 성형외과 원장은 이영애의 미모에 대해 그의 외모는 과거나 지금이나 통하는 최고의 얼굴이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눈으로 서양미와 동양미가 혼합된 복합적 이미지가 시대를 초월하는 미모를 낳았다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황신혜, 황신혜의 별명은 컴퓨터 미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오래전 성형외과 전문의가 황신혜의 이목구비는 황금 비율이라고 칭찬하면서 붙여진 별명인데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한 컴퓨터 미모 황신혜는 1963년생으로 올해 59세인에도 초동안 미모를 유지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